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해볼 수 있는 게 이거 어딨어? 어? 아니야 놀면 안 돼! 아가씨! 오빠들이 여기 왜 있어? 요즘 아버지 버려두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나 했더니 변호사를 만나고 있어?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돌았지 네가? 그깟 병간호 좀 했다고 효녀라도 된 것처럼 나대더니 이럴 줄 알았다 내가. 둘이 하도 작당을 하니까 나도 내 권리 찾으려는 거잖아. 권리? 무슨 권리? 네가 뭘 했는데? 그런 오빠는 회사 말아먹은 거 말고 뭐 했는데? 이게 근데 진짜 미쳤네. 어, 저기요! 소용없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세요? 아줌마 뭔데 끼어들어요? 당신들은 뭔데 난리! 당신이 그 변호사야? 뭐라고 내 동생 꼬드겼어? 최대한 많이 받아준다고. 그래. 최대한 많이 가져갈 생각이니까 각오들 해. 아가씨, 오빠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챙겨주려고요. 언니는 좀 빠져요.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 재산 언니들 손에 들어갈 일 없으니까. 이게 누굴 밀쳐. 이게 진짜 미쳤네. 이게 진짜. 집안 싸움이요. 왜 싸우는데? 재산 문제요. 경찰 불러드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제가 한번 말려볼게요. 여러분!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! 불러 이 새끼야! 안 되겠는데요. 사장님, 빼. 뒤로! 뒤로! 피하자! 피하자! 신성한 카페에서 뭐하는 수들이야!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. 난 커피 총각이 보면 볼수록 멋있더라. 정신 차려. 쉽지 않아. 안녕하세요. 우리 오리지널이 귀여운 것동이래를 내 눈꽃 라이크, 서브스크라이브, 꽃가림 해가 보라우리네카.